이제 막방 청소를 마쳤고 이거 어드벤트 캘린더 남은 것도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저번에 8일까지 뜯었어요. 오늘도 5일치 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저번에 그 술 맛 나는 안에 들어있는 술이 들어있는 그 초콜릿.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일 거. 이거 그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되게 많이 칠했죠, 그때에 비해서. 이제 좀 진한 파랑색 계열이 남았고 여기 이제 빈 곳이랑 고양이 라인만 따면은 거의 다 이제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 약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물 농도가 칠할 때 달라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뜨는 부분 있죠. 허얀 부분이랑 진한 부분 이런 데를 이제 다 완성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손을 봐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팅 할 수 있는 그런 물감도 있는데 그거 칠하고 보관해가지고 집에 갈 때 비비 선물로 주려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스테이셔너리 갔다가 한 건 들고 왔는데 속지는 그냥 이런 약간 옛날 느낌의 속지지만 노트가 정리할 노트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뭐냐면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이제 인도네시아 소년들이랑 같이 승선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 인도네시아어 어떻게 말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알려줄 때 제 수첩이나 이런 데 메모를 해놓는데 제가 막 이 수첩에다 해놓고 저 수첩에다 해놓고 하니까 이게 하나로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공책에 제가 그동안 이제 물어봤었던 거 그런 게 이제 정리되면 나중에 볼 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1년 다이어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주로 썼던 거고 그 다음 똑같은 형식으로다가 2019년도에 쓴 다이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기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먼슬리에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바다에 있었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에는 데이워크 팀 일이랑 제 일이랑 이제 플랜 같은 거 적어놓는 거 일을 언제 뭐 할지 그런 용도로 쓰는 다이어리인데 이제 그런 뒷부분에다가 가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 대충대충 적어놓느라 약간 이런 약간 조금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지금까지 해 여튼 이거를 한 공책에다가 모으려고요. 제가 정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놓거든요. 발음을 이 인도네시아 영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한국어로 발음을 막 적어놓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인도네시아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적어놓기도 하는데 저는 발음을 위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한국어로 써놔요. 예를 들어서 이 닦다 그러면 고속히기, 손 씻다 하면 쭈찌가 씻다거든요. 그런 다음에
손이 땅한 이런 거. 우유, 수수, 미안합니다. 마아프. 근데 가끔 재밌는 게 제가 어떤 거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느낌이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도 마아프거든요. 그 미안합니다 뭔가 내가 미안할 일을 해서 내 마음도 아프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발음이 마아프예요. 마아프. 약간 좀 느낌 딱 살지 않나요? 이러면은 외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많이는 아니고 이제 가끔 가끔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나중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간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희망적인 상상을 해보면서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물어봤는데 거의 이제 물어본 거는 이제 뭐 배에서 많이 사용할 것들 있잖아요. 더워, 추워, 피곤해, 뭐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좀 먹을 것 관련된 거나 아니면 좀 뭐 그런 거 위험해 뭐 아띠아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하야 위험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띠아띠는 이제 조심해 약간 그런 거 그런 것들 조금 조금씩 막 배운 거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머리가 많이 말랐는데 샤워하고 바로 나오면 물기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수건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게트 빵처럼 머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물도 안 떨어지고 그다음 이 뒤쪽으로 선풍기 이렇게 바람 쐬주면 머리 속까지 다 잘 마르고 보통 이제 지금은 카메라를 켰지만 보통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전자책 읽거든요. 그리고 한 30, 40분 있으면 대략 마르니까 제가 사실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저녁 먹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를 완전 뚝 떨어져서 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뚝 떨어져서 잤냐면 사실은 이제 출항하고 나서 이제 정박할 때 좀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피곤하긴 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출항해서 좀 잠을 충분히 푹 자야 되는데 날씨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롤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좀 흔들리죠. 지금 진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롤링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 잠을 못 자고 꼬박 새고 그 다음 새벽에 이제 푹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졸려서 저녁 먹기 전에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제가 한번 자다가 이제 일어나면 왜 일어났냐면 이제 저녁 종이 치니까 저녁 먹으러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다가 깨버리면은 다시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까 저녁 먹고 방에 와서도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9시 20분까지 계속 잠을 못 자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하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자 해서 일어나서 지금 일단 샤워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것들 혹은 자주 먹는 것들 그런 거요. 이거 이제 클리니크 72시간 수분크림인데 이거 이제 거의 다 써가고, 예전에 호주에서 샀던 이 비타민 E 크림 이것도 지금은 다 써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니 앰플이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윗부분을 열어서 눌러주면은 앰플이 안으로 쫙 펌핑돼서 들어오죠. 그래서 쓰기에도 편한데 이거 쓰고 피부도 좀 괜찮더라고요. 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괜찮다고 느껴진 화장품을 바른 게.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제가 얼굴이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산 화장품인데 붉은기 줄여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가끔 뭐 여드름 같은 거 올라왔을 때 스팟으로 발라주면은 좀 빨리 가라, 그 안 발라주는 것보다 빨리 가라앉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립밤이에요. 립밤인데 멜릭서 비건 버터 립밤인가? 그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듀이로즈 이 색상하고 나머지는 오렌지 색상? 그냥 선셋 가든이었나? 그거 가지고 있고요. 엄마야. 그 다음에 요즘 하는 마사지 테니스 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도 유튜브에 그 소미핏이라고 홈트 채널 그거 보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잠깐 업데이트 된 거 봤을 때 한국에서 이제 LTE 쓸 수 있잖아요. 그때 잠깐 봤었는데 그 테니스 볼로 마사지하는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똑같이 따라 하는데 시원해가지고 요즘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영양제 먹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잘 먹기 시작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냉장고 안에 있는 유산균이랑 요거 노니랑 그 다음 코엔자임 Q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로얄 젤리랑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배에 네 통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콜라겐 인헤너 플러스랑 그 다음에 코큐 제품 두 통씩 해가지고 네 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두 알 남았고 나머지 한 통을 이제 빨리 먹으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루테인도 제가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고 하면은 눈에서 먼저 그 증상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 염증이 생긴다던가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던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루테인을 샀고 이제 가끔 필요할 때 또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알로에 또 얼굴 붉어질 때 좀 아니면 열이 오를 때 열이 올라서 붉을 때 잘 발라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들 있는 거 다 쓰면은 쓰려고 산 이거 에이플비 달팽이 크림 아직 새 거 안 닦고 있었고요. 아 이거는 롤링할 때 요 서랍이 이제 고장 났는지 이게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원래 배에 있는 서랍은 한번 아래쪽에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야 열리거든요. 바로 그냥 당긴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열리지 바로? 왜 이러지? 여튼 그리고 사실 집에서는 휴가 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만들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뭔가 막 먹고는 싶은데 허기는 지는데
빨리 이제 간단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라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라면을 먹으니까 건강한 건강 간식을 먹자 해가지고 산 게 이거 오트밀이거든요. 이게 뭐 화장실 가는 데도 좋고 포만감도 잘 생기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오트밀 이거랑 참치캔도 개인품으로 샀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죽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저 곤약 젤리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포만감 때문에 먹는 거라서 그냥 하나 간단하게 먹으면은 좀 배가 좀 부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달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서 나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맛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복숭아 맛, 샤인 머스캣, 애플 망고, 요구르트, 히비스커스 맛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머스캣 맛 이게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링티는 사실 예전에 제가 너무 물을 마셔도 갈증을 느꼈을 때 샀었던 제품인데 복숭아 맛이랑 레몬 맛 샀는데 레몬 맛은 이제 이거 자체를 다 먹어가고 있네요. 왜 그때 갈증이 물을 마셔도 심했었냐면 제가 하루에 한 잔씩은 꼭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였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그때 이거를 샀었던 거였거든요. 작년에 샀었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그래서 이제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작년 11월부터 줄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커피를 줄인 거죠. 제 생각에는 한 20잔도 다 안 먹은 것 같아요. 그 3개월 동안 20잔 남짓 먹은 것 같은데 여튼 갑자기 줄인 계기는 제가 뭔가 하루 매일매일 마시다가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다가 딱 하루 안 마신 날이 있는데 그날 갑자기 제가 밤에 잠을 너무 잘 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 너무 뚝 떨어져서 자가지고 그 다음날도 테스트 삼아서 한번 안 마셔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너무 잘 자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조금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커피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안 마시고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야 이게 진정하게 일어난 것 같고 안 마시면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안 마시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좀 머리가 아프고 괜히 잠도 좀 안 오는 것 같고 밤에 그리고 굳이 안 마셔도 그 커피에 대한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 같은 거 마시고 있는데 그냥 물 마시기에는 또 밍밍하고 하니까 그리고 원래 매일 커피를 마셨었으니까 음료 같은 거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이렇게 유기농 새싹보리 이거는 약간 녹차 라떼 마시고 나서 아이스 녹차라떼 마시고 나서 이거는 약간 맛이 어떠냐면 아이스 그린티라떼 마시고 나서 거의 다 마셨을 때 남은 그 국물 맛 있죠. 그건데 우유보다는 약간 물에 가까운 맛. 그건데 따뜻한 물에 먹어도 좋고 찬물은 전 안 마시거든요. 그냥 이제 미온수? 그냥 상온에 있는 물에 근데 이제 따뜻한 물에 먹어도 녹여서 마셔도 좋고 아니면 상온에 있는 물에 마셔도 좋고 해서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브릿지 올라간다 싶은 날에는 커피를 마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못 잘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안에 들어있는 건데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브릿지에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점심때 밥 먹고 나서 마시거나 아니면 홍차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커피를 마셔야겠다 너무 피곤하고 좀 그렇다 하는 날에는 이거 디카페인 카누 라떼거든요. 요거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료용으로 산 거 이거 스위스미스 마시멜로 같이 들어있는 핫초코거든요. 요것도 가끔씩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 보니까 사장 휴게실에 기타 있어가지고 연습해보려고 초크도 샀거든요. 근데 아직 시작을 못 해봤네요. 사실 집에 저 기타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그런 막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이 막 곡 만들어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너무 그런 음악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통기타 노래 같은 거 음악 들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때 낙원상가 가가지고 입문자용으로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그냥 몇 번 연습하다가 집에 그냥 장식품이 돼버린 기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에 여기서 제가 지금 기타 연습을 안 한다면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기타로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책 읽어야지 하고 그 시간에 책 읽어야지 라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최소한 30, 40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멍하니 머리만 말리기는 좀 뭐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가져온 거 이거는 다 읽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삼행시처럼 N행시처럼 돼 있는 책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었고 이거 가볍게 읽기에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가져온 거는 요거 두 개 가져왔거든요. 저는 이제 브릿지에서 내려왔고요. 부트 정리를 조금 하려고요. 저번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정리해 놓은 거. 예전에 이항사 때는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가 직접 적어서 잘라 붙이고 하나하나씩 했는데 지금은 약간 또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도면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면을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뭐 알게 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적고 어태치를 해놓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요즘에는. 그래서 나름 뭔가 나눠놨는데 뭔가 나름 이제 카고 관련된 거랑 발라스트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관련된 거 그렇게 뭐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또 틈틈이 모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네 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있구나 이것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카테고리 그룹별로 종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름대로 안에 그런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거기에다가 어태치를 해줄 거예요. 브릿지에서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당장 몰라도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면은 이제 그때가 생각나고 아 그랬었지 이런 게 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항사 되기 전에 이제 그냥 조금 조금씩 공부해 놨던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이제 노트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또 갑자기 어떤 거가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새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 있는 페이지에다 그 내용을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쌓이겠죠.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컬링 페이퍼 느낌으로 나중에 되게 참고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좀 정리, 좀 제가 알게 됐던 거 그런 거 좀 채워놓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더 추가해서 적어놓을게요. 완성해가지고 집 휴가 가면은 비비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거든요. 비비가 이 그림을 잘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여튼 집에 걸어두고 싶어가지고 얼른 완성을 해볼게요. 디픽스에서 노동요를 좀 틀어놓고 하려고요. 노동요로 저는 그 최신 빌보드 차트 있죠. 그 파일들을 들어요. 아, 예스, 예스.